아이고, 이글 속에 큰일 들었소. 첫설이 맞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좌중이 요란 헐제. 뜻밖의 혁조란 아칠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행하니요. 부천오니 육방선우 동헌다. 이때 곡성이 일어서며 내가 이렇게 떨리는 것이 아마도 조학증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겠소. 어사 또 대답어대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하고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약 중나나오마는 허여보지요. 수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히 허워. 어사 또 생각에 거이디 허다가는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다. 바로 앞에서 나서서 분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 저 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어사 또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흉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청파역졸 다무함 훅거질러 암행어사 출도예요. 암행어사 출두허옵신다. 두세 번 내난 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 툭 꺼지난들 소백년 구경꾼이 돌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진다. 춘향가 중에 어사출도 제가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가사 보시기 전에요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해봤어요. 난리도 아니네. 지금 이 상황이 어때 보이시나요?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에요. 네, 난리가 났죠. 지금 뭔가 잔치가 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우리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러고 이제 뭔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가운데 보시면. 네, 한 여인의 뒷모습이 활차고 있네요. 그렇죠. 칼을 찬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 누굴까요? 춘향이겠죠. 그렇죠. 춘향. 네? 춘향전 배우고 그렇죠. 우리 춘향가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춘향이의 모습이고요.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가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다가 변사또가 본인의 생일이라고 해서 춘향이를 다시 불러들여라 해서 너 다시 한번 묻겠다. 수청을 들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춘향이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누구죠? 이몽룡. 이 멋있게 네, 춘향이 앞에 이제 암행어사 출도여 하고 등장하는 이야. 이 장면을 네, 사진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뜻밖의 역졸 하나 칠청으로 급히 와서 여기서 이 역졸이 뭘까요? 그 포졸 같은? 맞아요. 네네. 그 심부름꾼.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졸이 이제 칠청은 그 지방 관아의 청사. 칠청. 네. 칠청.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칠청으로 급히 와서 그래요?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 칠청이지만. 네, 칠청. 그렇죠. 그래서 이 청사로 급히 들어와서 어사 또 비간이요. 출두를 하기 전에 비간, 비밀스러운 글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역졸이 급하게 이제 어사 또 출두한다. 이 글을 딱 붙이니까 육방이 송동헌다. 그 육방은 이제 그 조선의 여섯 군데 그 관리들, 네. 그 관리들이 이제 송동헌다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사는요. 자, 마루 앞에 썩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이제 이몽룡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 사람들 다 놓치겠다 싶어서 이제 마루 앞에 올라가서 부채 피고 손을 치면서 뭔가 신호를 딱 보내는 겁니다. 약속된 행동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조종들이 이 조종은 또 그 포졸들, 네. 나졸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졸들이 구경꾼에 이제 몰래 잠입해 있다가 섞여 있다가 이 어사또가 신호 보내는 걸 딱 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모여드는. 그 다음 보시면요. 육모 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청파 역졸 다 모아 묶어질러. 자, 이 육모방맹이 우리 아까 또 사진에서 봤던 네. 그 몽둥이를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섯 개의 모가 난 방맹이. 소리를 맞죠.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죠. 네. 네. 딱 부러지겠네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둘러매고 또 목청도 좋아야 된대요. 이 역졸들이. 이 청파 역졸이라는 거는 그 어사 출두를 하기 위해서 따로 차출된 그런 역졸들을 얘기하는데 특수요원. 그렇죠. 특수요원. 오, 네. 맞습니다. 그 특수요원들이 이제 목청도 좋아요. 그래서 다 모아 묶어 질러 안행어사 출두요. 출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네. 자, 그러면 이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 한번 떠올리시면서 소리 배워 보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겠다. 재밌다. 뜻밖의 역졸 하나부터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불러봐 주세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뜻밖의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육방에 선우동헌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어사출도 대목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는 급하게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되는 이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막 어사또가 써준 글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점점 이렇게 수근수근수근 하고 있다가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듯이 그냥 뜻밖에 이 정말 뜻밖에가 이렇게 강조될 수 있도록 뜻에 힘을 먼저 줍니다. 뜻밖에 역졸 하나 시작. 뜻밖에 역졸 하나 뜻밖에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질청으로 급히 와서 네 급까지 아래에 내려주세요. 질청으로 급히 와서 시작. 질청으로 급히 와서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질청으로 급히 와서 시작. 질청으로 급히 와서 그렇죠. 이 단계를 잘 밟아주셔야 나중에 이 선율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요. 질청으로 급히 와서 질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니요 시작. 어사 또 비가니요 그렇죠. 이거 길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사 또 비가니요 까지만 시작. 어사 또 비가니요 왜 여기까지만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이 붙여놓니를 붙여야 되거든요. 뭘 붙여야 돼?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니 시작.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니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니 그렇죠. 붙여놓니 네 그냥 붓에다가도 이 첫 박자에 이 자진몰이에 이 첫 음절을 강조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해요. 붙여놓니? 네.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니 시작.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니 오. 어사 또 비가니요 붙여놓니 오 잘하셨어요. 붙여놓니 네, 네 붓만 올려주시고 붙여놓니 천오니 여노니는 똑같은 음입니다. 붙여놓니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절 남았죠. 육방에 선우동헌다 이것도 한 박자 듣고 육방에 선우동헌다 시작. 육방에 선우동헌다 육방이 육방이 그렇죠. 말하듯이 육방이 육방이 선우동헌다 송동헌다 던져주세요. 그렇죠. 아, 던져야 돼요. 네 다시 네네. 한번 붙여서 하면 육방이 송동헌다 시작. 육방이 송동헌다 맞아요. 육방이 송동헌다 맞아요. 한 번만 해볼게요. 육방이 송동헌다 시작. 육방이 송동헌다 잘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쭉 한 줄씩 해볼게요. 네. 뜻밖의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뜻밖의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잘하셨어요. 뜻밖의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잘하셨어요. 뜻밖의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시작. 뜻밖의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역졸 하나 잡아 떼주는 거 시작.
육조라나 질청으로 하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연결을 부드럽게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줄이요. 어사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시작. 어사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아주 잘하셨어요. 어사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아주 잘하셨어요. 육방이 성문동한다. 시작. 육방이 성문동한다. 네, 리듬이 육방이 하고 얼른 마무리, 그죠? 육방이 성문동한다. 한번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육방이 성문동한다. 시작. 육방이 성문동한다. 시작. 육방이 성문동한다. 두 번째 줄 다시 쭉 이어볼게요. 어산 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육방이 성문동한다. 어산 또 비가니요. 어산 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육방이 성문동한다. 네. 자. 어산 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육방이 성문동한다.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불러볼 테니까. 듣고 따라해 보세요. 네. 뜻밖의 역조라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육방 성문동한다. 시작. 뜻밖의 역조라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또 비가니요. 붙여놓으니 육방이 성문동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 잘 가네요. 베리굿. 예, 베리굿. 어사출두와는 생생한 느낌을 살려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불러주세요. 실제로 누군가 외치듯이 소리를 높이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뜻밖에가 이렇게 강조될 수 있도록 뜻에 힘을 먼저 줍니다. 뜻밖의 역조라나 시작. 뜻밖의 역조라나 붓만 올려주시고 천오니 천오니 여노니는 똑같은 음입니다. 붓천오니 육방이 성문동한다. 육방이 성문동한다. 육방이 성문동한다. 한번 배워볼까요? 네.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 조종들이 구경에 섞여섰다. 어사또 고동 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오,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여기 어렵다. 근데 야, 밀당 밀당. 그래서 말부침에 아주 맛깔스러운 그 네. 맛이 이 부분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앞에 썩 나서서 시작. 바로 앞에 썩 나서서. 그렇죠. 썩 나서서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 썩 나서서 시작. 썩 나서서. 네. 썩 나서서. 네. 바로 앞에 썩 나서서 시작. 바로 앞에 썩 나서서. 그렇죠. 부채 피고 손을 치니. 부채 피고 손을 치니. 딴따띠다. 부채 피고 시작. 부채 피고. 네. 부채를 어떻게 펴요? 척 펴잖아요. 부채 피고 시작.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손을 치니.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시작. 부채 피고 손을 치니.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렇죠.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우와. 여기까지요. 시작.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렇죠. 그래서 서서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바로 올려준 다음에 부채 피고 손을 치니.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시작.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박자를 듣고 나서 그때 조종들이 시작. 그때 조종들이. 조종 바로 붙일게요. 조종들이.
조종들이 들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때요 조종들이 시작. 그때요 조종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구경꾼에 구경꾼에 꾼에 꾼에 섞여섰다 섞여섰다. 이거는 말하듯이 하죠. 구경꾼에 섞여섰다 구경꾼에 섞여섰다. 네, 구경꾼에 섞여섰다 구경꾼에 섞여섰다. 조종과 구경만 붙이고 나머지는 박자에 한번 끼워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아, 약간 이게 네 이게 약간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네요. 그렇죠. 이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맞아요. 아,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이 뒤에는 또 박자를 타게 되죠. 예.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시작.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오, 이제 80% 됐습니다. 네. 한 번만 해볼게요.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들이 또 붙여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시작.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그렇죠. 이제 느낌이 이제 왔죠. 예. 자, 잊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시작.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와, 이제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많이 했던 거 한 박자 듣고 들어가죠. 어삿도 거동보고. 시작. 어삿도 거동보고. 시작. 어삿도 거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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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음으로 거동 올라가면 돼요. 어삿도 거동보고. 시작.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벌떼같이 모여든다. 네. 한 박자 한 박자.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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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였잖아요. 근데 벌떼같이 모여든다. 네. 벌떼같이 모여든다. 그렇죠. 이어서 하면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시작.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그렇죠.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고 네. 따라해보세요.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시작.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오, 많이 좋아지셨어. 이몽룡과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동작을 그려내듯이 불러주세요. 특히 마지막에는 소리를 시원하게 쭉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썩 나서서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 썩 나서서 썩 나서서 네.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바로 앞에 썩 나서서 그렇죠. 한 박자를 들고 나서 그때 조종들이 그때 조종들이 그때 조종들이 벌떼같이 모여든다.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어삿도 거동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육모방맹이 이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불러봐 주세요.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조 다모아 묶어질러 암행어사 출도예요. 출도예요. 이 대목입니다. 그럼 마지막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시는데? 네? 뒤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고래. 진짜 너무 신기한데? 네. 출도요.
와. 야, 네. 이제 정말 네, 암행어 사출도 대목에 가장 딱 그 부합하는 대목이죠. 네. 아, 이거는 첫 박자에 들어가네. 아.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시작.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그렇죠.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시작.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그렇죠. 다시 한번.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시작.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그렇죠. 완벽했어요. 그다음에 소리 좋은 정파역졸. 소리 좋은 정파역졸. 소리 좋은 소리 좋은. 그렇죠. 정파역졸. 정파역졸.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한 박자 듣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네. 한 박자 듣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시작.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그렇죠.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그렇죠.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시작.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그렇죠. 그 다음에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모아 묶어질러. 다 모아 묶어질러. 다 모아 묶어질러. 네, 여기서 암행어 사출도요, 암행어 사출도요 하는 것보다 그 첫 시작을 다 같이 암행어 사출도요 그렇게 소리를 모아서 지르는 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자, 다 모아 묶어질러 시작. 다 모아 묶어질러. 그렇죠. 똑같은 진행이에요. 다 모아 그 다음에 묶어질러. 다 모아 묶어질러. 네, 그 다음에 암행어사 출도요 시작. 암행어사 출도요 시작. 암행어사 출도요 출도요 시작. 이거는 노래를 출도요 곱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내 단전의 힘을 땅 주고 내 안에 소리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암행어사 한 박자 듣고 암행어사 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도요 출도요 막내 다 떠나가도록 출도요 던져주세요. 시작. 출도요. 그렇죠. 어. 그럼 자, 다 모아 묶어질러부터 해볼게요. 네. 다 모아 묶어질러 암행어사 출도요 출도요. 던져주세요. 다 모아 묶어질러 시작. 다 모아 묶어질러 암행어사 출도요 출도요. 그렇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육모방맹이 네.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다 모아 묶어질러 암행어사 출도요 주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다 같이 네. 시작. 육모방맹이 둘러매고 소리 좋은 정파역졸. 다 모아 묶어질러 암행어사 출도요 출도요. 괜찮아요? 도우 씨? 어,
저 드금할 뻔했어요 방금 진짜. 네. 어차피 급제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내야겠습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소리를 최대한 높이 멀리 나가도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육모방맹이 둘러 매고 육모방맹이 둘러 매고 육모방맹이 둘러 매고 암행어사 한 박자 듣고 암행어사 들어가면 가시는 거예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단전의 힘을 땅 주고 내 안에 소리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출도야